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취득세, 양도세가 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득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취득세가 이게 연도별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22년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종전주택을. 그래야 1시건 2주택가로 이제 비과세를 12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1월까지 그때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이제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져가지고 23년 1월 이후부터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된다. 1시적 2주택을 빨리 처분해야 될 거라고 이제는 3년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다 고려했을 때 어쨌든 취득세 주가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23년에 매수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근데 양도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취득하고 3년 안에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19년도 이후 취득권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할 때 그 기간이 3년으로 듣고 이렇게 연장이 돼서 이제 이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 없이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네. 그리고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셔야만 또 얘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분과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그 2가구가 되시는 2주택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네. 이게 취득세랑 양도세랑 약간 달라요. 그때 보시면 지금 주택 분양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주택이 주택 분양권으로 완공주택으로 되거나 아니면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에 이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 보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 주택 분양권에 한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신규주택을 처분하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분양권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분양 시장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취득세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처분하든 신규주택을 처분하든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경우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둘이 세금의 차이가 있다. 아,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해하시니까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취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